심는다고 방죽을 파고 다른 수생식물까지 잔뜩 심더니 거의 전멸이다. 열어갖고 죽었잖여. 이게 옥자마 그 저기 잎사귀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얼어갖고 죽었는데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게 여기가 딱 덮었었거든요. 아휴, 속상해. 그냥 닭이나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아저씨는. 근데 이런 거를 또 해. 닭 키워가지고 벌어가지고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된다니까. 닭 팔아 이일 버리는 것도 못마땅한데 벌려놓고 나 몰라라 하니 어이가 없다. 아, 다 죽었어요. 옥자마크니 개꼬구멍이나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그 뭐여. 당신이 수련 사다 심은 거 그거 다 어떻게 할게요? 다 죽었는데. 수련? 그래! 아, 수련 이 사람아, 그것은 그냥 내가 실험원이라고 논 물 없는 데 심어진 거? 그래, 몇백만 원어치가 그 실험용이야? 아이고, 그것은 그 한대 수련인데 열대 수련이 아니었는 게 한대 수련이 물에 안 들어가 있었을 때 겨울을 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실험원 실험용이라니까. 아, 한 포기만 실험해야지. 꼭 그 실험원에 이 양반은 그냥 실험 갖고 실험 한 포기만 갖고 실험해야지. 그냥 매 포기를 그렇게 실험하면 어떡해요. 여러 포기를 돈이 해야. 돈이 30만 원어치 갖고 실험이야? 아니, 여러 포기를 해야 죽는 놈도 있고 사는 놈도 있고 그럴 것 아닌가 이 사람아. 몇 백만 원어치 중 일부만 실험용으로 쓴 거라며 해명을 해보는데. 그리고 잘 그놈도 관리해야지. 돌 쓰면 잘 관리해야지. 어쩜 그렇게 그것을 그냥 막 30만 원어치는 돈도 아니야? 아내에겐 씨도 안 먹힌다. 그런데 뭐. 닭이나 기억한 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아이고, 그냥 나 폭풍이서 죽었어. 에이, 확실히 돈 아끼려고 이런 나물 캐다가 저거 너물 만들어서 먹는데 자기는 무슨 놈을 그냥 돈을 그냥 팡팡 잘도 써대. 뭐 돈이라는 것이 쓰는 것이 돈이지 사람아. 쓰는 게 돈이다.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은 냉랭한 분위기. 어떤 일에 대해서건 탐욕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과 몸이 편안하다. 어이, 마음, 탐욕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데? 당신아 마음이 편안하시오. 당신아 마음이 편안해요. 천장에 써놓은 명언을 인용해 위기를 탈출한다. 날 때마다 좋은 글귀를 찾아 붓을 드는 재순 씨. 지난 세월 손대는 일마다 실패해 마음의 고통이 내심 컸다. 그때마다 좋은 글로 마음을 닦으며 위로를 받다가 깊이 새기기 위해 집 전체를 명언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그러면서 인생사 깨달은 게 많아졌다. 소유하는 자는 노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언집에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벌기만 하지 쓸지를 모르잖아요. 그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것인가. 1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벌면 이것을 더 벌어서 1000만 원을 1억을 만들어야 갔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지. 100만 원을 벌었으면 이 100만 원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 연구를 해요. 500만 원을 벌으면 이 500만 원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래가지고 항상 그 돈을 써서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자본이 되는 거지. 물질에 욕심을 부리며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쓸 만큼 벌어 하고픈 일을 하는 게 더 보람 있는 삶이라 여기는 재순 씨다. 며칠 뒤 화창한 주말 오후. 이웃 마을에 사는 큰아들이 아버지 일을 도우러 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큰아들은 쉬는 날이면 와서 일손을 보태준다. 오늘 작업은 구지뽕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땅에 묻는 일. 허허, 야, 저 위로 좀 더 파야겠는데? 이제 그만 파요. 아, 이 사람아, 이걸 이렇게 한 줄로 가려야지 여기다 또 포개놓을 수는 없는데 무슨 소리야? 저 덮어 할로.
자, 이쪽으로 빼. 돈으로 따지면, 어? 그거 그리 파면서 덮은 모노는 좋네. 머리는 잘 돌아가네. 아버지 칭찬에 한 번쯤 그렇지. 웃을만도 한데 시킨 대로 묵묵히 땅만 파는 아들. 이쪽으로. 사실 대면대면한 부자지간이다. 여기 이쪽, 이쪽. 가만히 있어. 하여튼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지. 봐가지고 아 이거 계속 끌고 가다가는 살림 말아먹겠다 했을 때는 빨리 발을 빼야지. 시도를 했어도. 누구들은 어떻게 그거 안 재는 것만 그게, 생각하냐? 그 이어지니까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불만이 많아지죠. 그러다가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아 저걸 모아서 한 번에 좀 더 다른 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니까 맞아 너 그 얘기 잘 나왔다. 왜 그 얘기 잘 나왔냐면 너나 너네 엄마랑은 그러지 돈을 좀 더 많이 모였다가 좋은 사업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돈을 모이다가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모였을 때 작은 사업을 자꾸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옛말에 있어. 그물코가 수백 코니까 거기에 몇 마리 붕어라도 걸린다는 얘기야. 그런 것이지 사람이 열 가지, 스무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잘 되는 일이 있어. 지금 내가 이 구지뽕이 그런 경우야. 행사라도 지어보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의 일인이 돕기는 하지만 그 독특한 경제 철학 때문에 찬훈 씨도 자랄 때 고생이 많았다. 네가 여기 지금 연못 만드는데 내가 이쪽으로 길을 낸다니까 어떻게 길을 내냐고 했지 그거? 기똥차게 내놨다 지금. 한번 봐봐. 내가 해놓고도 지금 좋다. 별로 관심이 없는 찬훈 씨. 맨 마지막 작업을 딱 해가지고 붙이면은 그냥 아들이 연못 공사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걸 잘 알면서도 재순 씨 열심히 업적을 자랑한다. 이쪽이 높게 해놨잖아. 저쪽이 좀 경사지게. 탁 커브해서 독일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냐. 어? 좀 과장되다 싶을 정도로 자랑인데 어째 수상하다. 배수를 또 만들어줘. 입수, 배수 딱 이렇게. 연못이 들어가는 물, 나가는 물 이렇게 쭉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 돈 때문에 난리 났다. 나 이거 사흘만 하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얻어못하게 생겼네. 엿새로 늘어나 버렸어. 포크레인 값만 얼마냐. 300만 원이 넘게 나가게 생겼다. 너희들 돈이 있잖아. 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놔둬. 그냥 나머지 싹 내놓으라고. 참 나 얘는 하여튼 뭔 말하면 PLP를 웃긴만 해. 아 그 만약에 그 밥 먹는 쌀이 모자라면 내가 쌀 한 가마에 주면 그런 거 갖고 한 두 달 먹잖아. 그냥 밥만 먹고 있어. 너들은 잘 해놨지. 지금 결국 모자란 공사 대금을 융통해 달라는 말씀인데 아들은 냉담하기만 하다. 주머니가 뭐야 주머니 소장님 거지가 거기 다 왔어? 잠깐만 선아가 마만 뭐야?